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해온 공익신고자 조명현 씨가 얼굴과 이름을 스스로 공개했습니다. 혈세를 죄책감 없이 유용하고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려왔다며 이 대표를 비판했는데요. 눈물도 흘렸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부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해온 조명현 씨가 처음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내일 국민권익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언하려다 민주당 반대로 불발되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조 씨는 이재명 대표 부부가 명백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습니다. 혈세를 죄책감 없이 자신의 돈인 것처럼 사적으로 유용하고 공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는 공무원을 하인처럼 보는 분이 이제는 진실을 말해 진정 편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공익신고자가 받아야 할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는 감정에 복받친 듯 눈물도 흘렸습니다. 저는 일개 개인이고 힘없는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진실과 사실만을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전현희 전 위원장 시절 권익위가 공익신고를 소홀히 처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강민국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해 2월 사건을 경찰로 이첩한 뒤 1년 8개월간 처리 상황을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권익위는 최소 6개월마다 처리 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제가 제보를 한 후에 지금 시간이 꽤 경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자체가 저는 사실 납득도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이 대표 측은 조 씨 기자회견에 대해 대응할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